천연덕스럽게 숯불 위에 오르사 온몸 구석구석 열기를 머금는 돌멩이 군단. 이때 개성처럼 나타나 돌멩이 놀랑을 잠재운 존재가 있었으니 우와. 이름하여 장어 되겠도다. 엄청 두껍네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봐요. 살아갔고요. 그러면 지금 사온 거 담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꼬리가 계속 움직이고. 역시 꼬리는 다르군요. 아차차! 경자전을 대차게 열어줄 고수의 무기는 바로 몽돌장어구이. 무슨 삼겹살 같아요. 순백의 살결 속 숨겨둔 엄청난 기운. 몽돌을 만나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분출하사 김포 최고의 보양처로 거듭난 장어. 설레는 마음 젓가락에 싣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소리치며 내 너를 정복하겠노라 일제히 공격에 돌입하는 식객 군단. 나 꼬리 먹어. 꼬리 꼬리는 아빠한테 양보하지 않냐? 그녀 사이 벌어진 꼬리 대첩. 그녀의 선택은 과연? 호호. 또 흔들리는 고객지세. 아, 뭘 좀 알아요. 일순간 흔들린 표정이요. 아빠가 양보할게. 제가 이거 장어 4살 때부터 먹었어요. 지금은 몇 살이에요? 7살이요. 여기 장어가 제일 맛있어요. 민물장어는 입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어디론가 그냥 사라지는데 갯벌장어는 그냥 우와 식감이 육즙이 쫙쫙 나와요. 이 집에는 양념구이라고 없어요. 전부 소금구이로. 이걸 양장님 칠을 하잖아요. 그 페인트 칠하듯이 이 칠했기 때문에 기름기가 안 빠진단 말이야. 장어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양념기를 안 먹는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장어라 하여 다 같은 장어가 아니었으니 양념도 거부한 채 맨몸으로 몽돌 위에 올라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는 고수의 갯벌 장어.